치약을 버리고 소금물로 양치하자. 치약에 첨가한 살균제들은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안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익한 균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임으로 입안의 면역 기능이 서서히 약해져 온갖 세균의 온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소금은 일반 세균들을 거의 모두 죽일 정도로 살균 효과가 강하지만 세균들을 잡아먹는 유익한 균들은 염분 속에서도 잘 살고 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일반 세균은 99% 죽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은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김장김치는 오래 저장하여도 부패하지 않고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 된다. 소금의 염분은 우리의 잇몸을 단단하게 해주고 단단해진 잇몸은 치아를 꽉 잡아 주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아 충치균들이 잇몸 속으로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 소금물을 사용하여 치아를 관리한다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손상된 침샘의 기능이 회복되어 많은 면역세포를 가진 침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획기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감기, 수두,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물론 췌장암과 같은 각종 암도 걸리지 않는다. 소금물 양치 방법 1. 티스푼 한 개 정도의 소금과 약간의 물을 입에 넣고 소금의 염분이 입안의 유해한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약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린다. 그 후 소금물을 반쯤 뱉고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과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목을 뒤로 젖혀서 인후까지 각을 하면 감기는 물론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폐렴까지 예방할 수 있다. 소금을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 입안 점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15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칫솔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양치 후에는 소금을 넣은 병에 꽂아 놓는다. 죽염은 습기가 있으면 굳어버리므로 일반 천일염을 사용하여야 한다. 양치할 때는 칫솔에 묻어있는 소금을 씻어내고 사용하여야 치아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 3.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처음에는 치약을 사용할 때와 같은 청량감을 느끼지 못하여 양치질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치약에 들어있는 인공향료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상의 문제다. 치약에는 인공향료 등이 들어있어 청량감을 주지만 치아 건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4. 죽염과 소염으로 만들었다는 치약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독성이 매우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합성계면활성제,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향료로 만든 후 약간의 죽염과 소립 가루를 첨가하였을 뿐이므로 가격만 비쌀 뿐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5. 합성계면활성제의 심한 독성이 문제가 되자 베이킹소다를 사용한 치약이 비싸게 팔리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들도 비록 합성계면활성제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였지만 돌가루, 실리카, 발암물질인 방부제와 타르색소, 인공향료, 불소, 사카린 등 많은 유해화학물질들이 들어있으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다.